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고 80mm, 그 밖에 부산과 경남 내륙 지역이 최고 50mm 정도입니다. 또 내일 새벽을 기해서 부산과 통영, 거제 등 곳곳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 20도 선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22도가 예상돼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기온이 곤두박질치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게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급변풍이 불고 있습니다.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네,